고대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천년의 긴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역사는 이 길고 긴 시간의 터널에 중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세를 지배했던 것은 기독교입니다. 마을 중심에는 교회가 지어졌고 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삶과 정신을 지배하는 유일한 진리였으며 그 누구도 감히 그 가르침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모든 것을 지배했기 때문에 중세에는 암흑의 시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세 천년이 깜깜한 암흑이기만 했을까요? 서양 미술사는 후기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미술 흐름을 시대에 따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세는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경에 시작되어 르네상스가 태동한 1400년경까지를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에서부터 476년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의 시기를 초기 기독교 미술로 봅니다. 초기 기독교 미술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옛 성 베드로 대성당, 로마 산타 푸덴치아나를 장식하고 있는 모자이크, 로마 산타 사비나 교회에 보존되어 있는 목조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동서로마 제국 분열 후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한 시점이 중세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건축가 미술 작품들은 서로마의 수도였던 북부 이탈리아 라벤나에 남아있습니다. 갈라플라치리아의 영묘, 아리안 세리당, 사나폴리나레 누오보의 벽면 모자이크, 그리고 비잔틴의 양식으로 지어진 산비탈레 교회와 벽면 모자이크가 라벤나에 남겨진 초기 기독교 미술 대표 작품들입니다. 샤르마뉴가 등장한 800년에서부터 대략 1000년까지의 시기를 카롤링거 르네상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00년경 서양 미술사 최초의 양식인 로마네스크가 등장하는데 대략 1200년까지 지속됩니다. 로마네스크 다음으로 유행한 양식은 고틱으로 대략 1150년에서부터 르네상스가 이미 시작된 1500년까지 지속됩니다. 만약 중세시대에 정말로 암흑기가 있었다면 아마도 500년에서 800년 사이의 혼란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중세 미술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중요한 역사적 사건 몇 가지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인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95년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었고 476년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혼란의 중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은 프랑크 왕국의 강력한 왕 샤를마뉴의 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샤를마뉴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다스리게 되었고 교황 레오 3세는 800년 12월 25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샤를마뉴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줌으로써 통치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샤를마뉴는 학문과 문화, 예술을 크게 장려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세 미술이 꽃피게 되는데 이 시기를 가리켜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843년 베르뎅 조약을 통하여 프랑크 왕국이 서중동 프랑크로 분열이 되었고 중 프랑크는 870년 메르센 조약을 통해 일찌감치 동서 프랑크 왕국으로 편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서 프랑크는 프랑스로, 동 프랑크는 지금의 독일 지역의 여러 제후국으로 발전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서유럽 국가들의 경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분열 이후 서 프랑크는 왕권을 중심으로 프랑스로 성장해갔고 동 프랑크 지역에서는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서유럽 국가들의 틀이 갖춰지기 시작한 이 무렵 서양 미술사 최초의 양식이 나타나는데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서유럽 전역에서 나타난 로마네스크 양식은 대략 1000년부터 1200년까지 유행합니다. 1150년경 프랑스의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고딕 양식의 건축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딕의 발상지는 파리 북부에 위치한 생드니 대성당입니다. 대표적인 고딕 건축으로는 랑 대성당, 스와송 대성당, 랭스 대성당,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등이 있습니다. 천년의 중세는 1400년경 피렌체에서 새로운 정신이 태동하면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1400년경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지만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는 고틱이 1500년까지 그 생명을 이어가며 중세의 끝자락을 장식했습니다.